안녕하십니까. 먹방비제 다운게임입니다. 다 반갑습니다. 오늘 먹방은, 이제, 이렇게, 꽃게찜에, 이제, 꽃, 양념게장, 그리고 메밀소바 5개랑, 이제, 콩깃밥 4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식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줬어가지고.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아, 그리 적셔서 한 번 딱 먹는 거야? 아, 개덩이는 오늘 뼈장구 한 그릇 그가갑게 하고 와가지고 지금 배가 상당히 단단합니다. 오늘 겉뜨네, 오늘 겉뜨네. 오늘 꽃게. 무 대신 뭐 콩나물로 대처해가지고 먹으면 뭐 아삭아삭 하면서 말랑말랑 할 것 같은데. 와. 같이 먹어야 되지, 약간. 꽃게찜 얼마예요? 꽃게찜이 25,000원짜리. 이게 18,000원짜리 좀 비싸요, 지금. 네, 다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12시 지났거든요. 다들 추천 한 번씩 누를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똥순이가 끓인 메밀 소바입니다. 어떻게 아시네. 눈치가 빨라. 딸기 송송송이 한 개 팬클라 감사합니다. 넣어서 먹을게. 아, 이거 불쌍하다. 넣어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맞아. 컴퓨터 시간이 바뀌죠. 뭐가? 이거 컴퓨터 시간 보고 12시 지난 줄 알았다. 이건 좀 추워지나. 어이구. 와, 그것도 넣으니까 양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그러게. 와. 아, 우리 이런 전원님이 스티커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우리 육비님이 중계방에서 50개. 아, 육비야, 반갑다. 와,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그리고 힐일뿅뿅 누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케이. 뱉는 그릇이 없네. 와, 꽃게 겁나 크다. 와. 개똥이는 먹방 끝나고 나와요. 와. 반쯤 짜야 되구만. 가까이서 한번 보여줘요. 양념이니까. 와. 아니, 잘 안 보인다, 걔. 그 가까이 보면 보일 거야. 그때 잘 보인다 했어. 초점만 맞으면. 어찌 비타야죠. 근데 위더도 그냥 캡쳐도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위더도 이 안에 있는 국물만 먹고 딱 빼는 거지. 빼야 돼. 입, 야, 이빨 조심해라. 이거 이빨 사이에 꽃게 껴보면 작살난다. 네, 다들 12시 지났거든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버퍼가 심한가요? 아마 그 뭐지? 화질을 좀 낮추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다시 말해? 저화질로 낮춰. 아니 다 심하지가 않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2000K 아니 그걸로 되는데 2000으로 아 이게 걸리는 법 막 있는 것 같아요. 좀 낮추면 될 것 같은데. 아가 포송님 오도하기 오 귀요미 땅게. 아 우리 아가 포송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떡게 두 끼 먹었나 세 끼 먹었나 잘 모르겠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게장. 우리 아버지 먹는 스타일을 먹는다. 원래 계속 넣어줘야 돼. 이런 조그만 거냐. 계속 넣어줘야 돼. 실험해서? 응. 그 절축에 넣나? 쌍난드 스타일이네. 입에 안에서 컨트롤 잘한다. 밥도 먹으면서. 계속 나오거든 이게. 계속 나오잖아. 어깨 껍질 벌리는 게 제일 아까운 것 같아요. 와 어깨 이 좀 작은 어깨 같아요. 그리고 큰 꽃게는 아닌 것 같아요. 밥은 다 뺐어요, 얘가. 밥은 없어요. 꽃게만 뱉어졌어. 밥은 어떻게 다 삼켰는데? 나 저도 밥이랑 같이 나올 줄 알았거든. 컨트롤 장난 아니네. 에밀소바 육수는 그 물이랑 섞어서 걷다가 무 같은 거 올려도 좋고 막 해서 올리면 아, 맛있어요. 시원시원하게 좀 시원하게 먹는 거. 우리 레전드님 서포트하는 감사합니다. 뭐가 무너지실 때? 내 메인에서 만드셔보시는 분들 많지 않나? 아 우리 아가뽀송님 또 이다이 귀요미 아, 감사합니다. 우리 장현님도 한개의 서포트 감사합니다. 우리 벤치이님도 한개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 매운맛이 물을 갈아넣어서 넣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물랑 같이 넣어서 먹긴 한데 무가 약간 매운맛도 좀 있잖아. 아 우리 구마님이 10개로 팬클럽 감사합니다. 어깨살안 애가 콩나물 들어가있어. 우리 정현님도 한개 스티커 감사합니다.
아, 메밀소바에 다진파랑 같은 무랑 와사비도 넣어요? 와사비도 넣구나. 파를 일단 듬뿍 넣어야 되구만. 아, 우리 써아디카님 반갑습니다. 이 부위를 조심해야 돼, 원래 먹을 때는. 앞다리? 찌개. 앞다리야, 찌개가? 어. 아, 그래? 꽃게가 김간의 거예요, 이거. 김간의 거. 와, 우리 사디카 님이 50개를. 사디카. 감사합니다. 아, 제 선물입니까? 기가 막히네, 또. 아, 우리 사디카님 감사합니다. 김간에에서 샀어요. 김간에. 음료수는 콜라요, 콜라. 콜라. 그니까, 꽃게는 18,000원인데, 어디서 샀지? 그거 모르겠네. 그거 샀고, 저 꽃게찜은 또 거기서 샀고. 와, 근데, 맛있다. 조합이 나쁘지 않네, 이거. 뭐가 제일 맛있나? 지금 셋 중에 메밀소바 진짜 맛있다 이거. 소바? 오랜만에 먹을 때 맛있네 이거. 갈청은 없어졌습니다. 갈청은 없어졌어. 당무지는 뭐 있긴 있어요 여기. 예, 어제 술 먹방 했어요. 몇 시까지였지? 거의 2시까지 한 것 같은데. 2시까지 했다. 2시까지 했어요. 와, 이게 안 짜고. 딱 양념 딱 잘 돼 있네, 딱. 와, 우리 아가 보송이. 우리 아가 보송이님만. 또 100개를 우리 아가포수님 감사드립니다. 난리 났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씩 500이야. 아, 여기 방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그니까 한 달 식비는 정확히 계산 안 해봤는데, 그니까 저희가 세 남미잖아요. 뭐 대충 하면은 그럴 것 같은데 대충. 몰라요. 일을 다 하니까 어차피.
이거 어떻게 보면 씹을 수, 씹고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왜 다 묻었어. 발에. 그니까, 게장이 짜면은 좀 그래요, 너무. 좀 안 짜게, 간장 같은 것도, 간장 게장도 안 짜고 되게 달달하면 되게 맛있잖아. 택배 상하차예요, 택배 상하차. 8시부터 2시까지. 우리 치즈님 반갑습니다. 아니 생방송이 지금. 제가 꽃게가 저게 정글의 법칙에서 보니까 숯불로 살짝 이렇게 숯불로 끓여놓으면 막 껍질까지 씹어 먹던 먹을 수 있던데. 아 인사 처음 받으셨어요? 아 우리 금둥님 감사합니다. 이게 참 꽃게라서 껍질이 연하지. 아 근데 꽃게가 원래 이런 부위에는 살이 많아야 살이 없어. 그게 원래 집게가 많은 건데. 얘 둘 다 상하차예요. 털게? 털게 먹고 싶던데. 털게? 털게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먹방보다 개똥이 불쌍해 죽겠다 하시는데 오늘 뼈다귀 해장국 시원하게 한 그릇 하고 왔어. 거뜬해 오늘 거뜬해. 네, 추천이라도 좀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밥그릇이 계란찜 컵에 오는 그런 그릇인데. 아. 아. 새 옷이가. 어. 너가 제일 아끼는 옷이네. 아, 우리 아가포송이님 1-1 귀요미 감사합니다. 택배 상하차예요. 택배 상하차. 아 근데 진짜 맛있다는데 이거. 와 땅 꽃게지만 살이 까타있어 내가. 아 또 우리 아가포성이 이더니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아가포성이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예, 형제죠, 형제. 저희 똥순이까지 해서 3남매죠. 야, 메미소가 벌써 다 먹었나? 와, 대박. 일단 우리 아가뽀송이 또 3-3. 그리고 우리 러브 애플이님의 100개. 아, 3단 이상 귀요미 땅게 그리고 러브 애플이니 100개를 알렸다니 싸디카. 감사합니다. 와. 아, 또 사다리 사 누구 부신다고요. 와, 우리 아가
고등어면. 야, 아가 뽀송이님만 너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 아, 근데. 아, 사과이사를 또. 아,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몰아서 또 이렇게 팬가입도 해주시고 또. 아, 우리 아가포상이 또 오다기, 오, 아. 아, 우리 아가포상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오다기 옷도 기회 짧게 해. 아이, 감사드립니다, 그냥. 근데 이런 거 시키지 않는데 가격만 더럽게 비싸. 콧만이 막 더럽게 많아요, 이거 진짜. 꽃게가 많아야지, 꽃게찜이면. 아, 콩나물 얼마 한다고? 콩나물 막 500, 아니 1000원치만 시켜도 막 봉지가 터질 정도까지 좋은데, 맞지? 아, 개떡이가 첫째고요. 그리고 똥기가 둘째. 그리고 똥순이가 셋째입니다. 똥기 23살이에요. 똥기가 둘째입니다. 아, 님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추천 좀. 제가 사과턱인가요? 내가 사과턱인가? 약간 수염 때문에 그래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왜 수염 때문에 사과턱이 수염이 보여? 각져 보여갖고. 그래? 니네 똥순이 출연 200일 특집 해킹 당했다 뿌락치고 방송 제대로 안 했지 하시는데 그때 방송했는데요? 그때 방송 제대로 했어, 제대로. 어, 오늘따라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 안 들어. 오늘따라? 어. 왜 그러지? 그게 겁나게 배고프다는 친구다. 와, 미쳤다. 똥개가 살짝 원빈 닮았다고? 저한테 죽빵이 맞겠습니까? 아, 우리 아가 뽀송이 또 1닭이 귀요미, 그리고 우리 키르 ESP 피님이 또 10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원빈 되게 좋아하는데 좀 아닌 건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너가 원빈 닮았대. 말이 된다 생각하나? 맞지? 이거 캠이, 이거 진짜 캠 이상하다고. 나이 존나 들어 보인다. 아, 캠 때문에 그래? 약간 원빈 닮게 닮았었는데? 밥 먹고 나서 보자. 옷사나 따라와라. 아, 님들 좋아하시는 거 믿어둬. 믿어둬. 어? 왜? 어! 왜? 상했나? 어! 와! 미더 쌍했어? 어. 와, 갈색 국물 나온 거 봐봐. 알아봤어, 갈색 국물. 와, 냄새. 완전 똥내 나겠다. 나 이거 밥 치워라. 아니, 미더도 치워라.
미더덕이 상해군데? 와, 갈색이 나옵니다. 아, 원래 미더덕 국물이 어떤 색이냐? 어떤 색이지? 갈색인가? 원래? 모르겠어. 아, 오늘따라 미더덕 맛이 왜 이래? 이상한데? 전에 먹었던 거랑 미더덕이 좀 맛이 좀 구린데, 완전. 그냥. 너무 구린데? 전화해서 미더덕 한 개 배달해달라고요? 전화해보라고요? 팬클럽 나왔어. 와. 와,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 100개 딱 통 큰 팬클럽을. 잠보이 잠보님이 100개나 주셨어, 팬클럽을. 아, 감사합니다. 기대 ESP님 또 초콜릿 22개 감사합니다. 아, 죽이네. 아, 벌써 5개 다 먹었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는 국물 먹을 수 없어요, 이거. 와, 맹물이라서 좀. 어떻게 먹어야 될까 이제? 비벼 먹어도 괜찮고, 꽃게 옆으로 치렸다가. 뭐 이거? 응. 이제 두 개 남았네. 일단 이거부터 좀 먹고. 아직 남긴 남았네. 우리 쿠키님 한 개 감사합니다. 이거 양념게장이요. 양념게장. 이렇게 통째로 먹는 분들은 거의 어른 스타일로 먹는 거지. 우리 아버지도 되게 통째로 먹는데. 와. 근데 맛이 더 음미가 지대죠, 지대. 이게 껍질 안 뱉는 이유가 지금 뭐 그 껍질 속에서도 계속 입질이 나와요. 그 계속 씻고 있는 거예요. 아, 계속 씻고 있어. 씹을 수 있어? 껌처럼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단물 싹 다 빠질 때까지 예, 껌처럼 아주 쫙쫙 빼준답니다, 여러분들. 단맛이 다 떨어질 때까지. 짜? 안 짜, 진짜. 진짜 안 짜, 진짜. 아니, 안 짜다니까. 진짜. 아예 안 짜대요, 진짜로. 저도 짤까 봐 안 짜냐 물어봤는데. 아예 안 짜대요. 아, 개떡이가 설명해줬어. 여러모로 좋습니다. 아, 유나누나 들어가보세요, 우리. 예, 유나누나 들어가세요. 양념게장이 18,000원이고요. 아유. 저거, 꽃게찜이 얼마나 했지? 잠깐만. 이 바뀌었어? 와, 저. 조심해, 너. 겁나 깼네. 겁나 깼네. 조심해, 이빨 사이 끼면 작살 난다고. 밥을 어떻게 볶아서 먹을까? 꽃게를 한쪽에 치냈다가 제 모습이요? 양념게장이 양념이 어떻게 돼있어? 매콤해 그냥. 매콤해? 막 맵지도 않고? 달달해?
막 시청자분들 그런 거 좋아하거든. 무슨 맛인지들 막 이런 거. 그런 거라도 느껴봐야 된다고. 맛을 설명 못해. 대충 막 느껴봐라. 그거 요리하기로 못 봤나? 어? 막 하늘을 나에 막 주는 거 있잖아. 아 지금 녹화 30분이야 벌써? 아 저 녹화 시간 너무 빨리 가면서 해. 웃게 누구야? 맞죠. 아 우리 너무 우리님이 또 100개 100개 아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시청자분들 그런 거 좋아하지. 저도 한때 먹방을 즐겨보던 사람인데 아 저거 진짜 무슨 맛인지 궁금해하는 게 되게 있잖아. 나도 근데 떡은 그런 걸 잘 말 못해. 약간 아, 말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먹는 게 좀 많은 거 같아. 내가 나 시청자분들도 이제 그걸 신경 쓰지 마. 그래도 궁금하지 그게 되게 뭐라 해야 될지 안 드셔보신 분들 있으니까. 제 방송은 제 말 터진 게 만 개도 안 돼요. 이게 몇천 개 되나? 7천 개밖에 안 되나? 제 말 받는 게? 그치. 완 초창기 때니까 엄청 오래됐지. 이번 아프리카 시상식 때 신인상 타셨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근데 저희가 거기 갈 수 있을지나 모르겠네. 저희 초대해주면 가긴 가는데 이게 가면 좋죠. 양념계란도 맛있어요. 양념계란. 강대계란은 난 빌어가지고 못 먹겠던데 그건. 아 우리 5019님이 10개로 팬클럽.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맛있네요. 맛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조금씩은 해주세요. 이 개떡이가 그래도 많이 먹어본 게 있으니까 그거라도 설명해 줄게요. 아 우리 키리 ESP님이 7달이지. 와 7달이지. 오늘 기억이 난리 났는데. 아 감사드립니다. 7달이지. 아유, 우리 뽑기 누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뽑기요? 뽑기 누나, 와. 그래서 이제, 그니까 지금. 자! 전투 준비가. 어, 누구 사람? 누구 사람? 어? 귀엽다. 누구 사람? 아 우리 락공님도 1닭이 기움이 감사합니다. 우리 락공님도 팬클럽 고마워요. 내 참기름만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참기름 줄게. 참기름 있나? 있어. 야 너무 조금 있어. 만드는 거에 장난하지만 다 먹어요 이거. 네 뭐 제가 뭐 남기는 거예요 이거. 너무 조금 있어. 이거라도 부어볼게. 아 맞네 됐다. 너무 많이 쳤다. 숟가락 줄게. 와, 와, 나 손 다쳤다. 왜? 어? 와, 놀래라, 와. 와, 숟가락 부러져, 나. 숟가락 부러졌어? 어허. 어? 어. 와, 개다. 어떻게 부러지나, 이게? 와,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야, 힘을 적당히 줘라. 숟가락이 부너져. 야 숟가락 어떻게 부너지 이렇게. 어 숟가락 숟가락 하나 어디 있어? 와. 주워야죠. 이렇게 부너졌어. 와. 숟가락. 아 닌들 죄송합니다. 와. 밥 한 끼 먹다 숟가락 나가 버렸지 뭐. 와 손 딱 하다 딱 부딪혔어 여기. 아, 저 머리 색깔이요. 고맙습니다. 아, 이게 진짜 절대 부러진 그런 숟가락이 아니거든. 어, 두께가 되게 두꺼워요. 봐봐요. 이거 힘으로 두 손으로 해도 간당간당한 거야, 이게.
이거는 이제 꽃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공깃밥 두 개 넣는 이제 킹가루에 이제 볶음. 이래서 양념소스 좀 만들고 투척시킬게요. 와, 좀 먹을 줄 아네. 야, 완전 매콤하겠다. 와, 제대로다. 이게 양념이 짜지가 않대요. 짜지가 않대. 짜지도 않아. 누가 잘생겼어요? 땅도 잘생겼습니까? 개똥이 잘생겼대요. 아, 개똥입니다, 또. 왜 맨날 개똥일까? 똥개는 근데 실물파야. 근데 난 실물파지. 아,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제. 좀 비주얼이 안 좋아도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비주얼은.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네, 추천. 와, 또 그렇게 사람 많아졌네. 볶음 밥을 비비니까 사람 많아졌는데. 아니, 갑자기 많이 들어왔어.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천 좀.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메밀수박은 다 먹었어, 지금. 여기다가 먹으면 뭔가 허전하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상이 좀 많이. 아, 상, 또 상을 또. 그니까 그 주위가 깨끗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 아, 왜 이렇게 지저분했지? 맞다, 이제 그런 것도 신경 쓰는 너가. 신경 써야지. 맞다. 귀엽네. 뭐 계란후라이라도 하나 해줄까? 잘 먹자. 왔다. 이게 꽃게찜이랑 비빈 거예요. 꽃게찜이랑 김가루랑 해서. 어때? 뭐? 왜? 꽃게랑 같이 들어갔어, 밥이랑. 아, 꽃게랑 같이 들어갔어? 나 꽃게 걸러내놨게. 응? 꽃게 걸러내놨게. 이런 경우는 이제 버릴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상표만 안 돼. 화면 안 보이는데 스페셜 해야지. 먹었나? 맞다. 컨트롤 잘한다. 아, 저가 근데 모바일은 사실은 완전 틀려가지고 내가. 나 그냥 모바일 들고 가서 핸드폰 아니 또 편의점에서 먹방해 한 번씩. 그러겠다. 어때? 소스 잘 딱 비벼졌어? 안 짜고? 응. 안 짜? 팔에 당무지 문신은 그거 아니고 당무지 스티커였는데 없어졌어요. 우리 겸이님 어서오세요. 아, 아이폰 저희 거 있긴 있는데 그 캠코더랑 연결돼 있어서 아이폰 따로 안 켜지던데. 아니요, 좀만 더요. 근데 너 살 빠졌다 소리 많이 듣는다. 그러게. 살이 갑자기 빠지지. 우리 봉식이니 3개 또 팬클럽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진짜 지대겠다. 아, 또 2개. 아, 또 한 개. 아, 이거 가는 부분입니까, 이거? 기대해도 되는 부분인가?
100개. 아. 와, 100개를. 아, DJ 하시는 분인가? 우리 봉식, DJ 봉식이님이. 아, 100개를. 아, 감사합니다. 아랍다, 사디카. 사디카. 저는 근데 어떻게 큰, 딱 크게 떠서 크게 먹는 게 좋아가지고, 네. 소스터. 아, 큼직큼직하게? 너 밥 조금씩 이렇게 집어서 먹는 스타일은 어떻게 생각하나? 보기 싫나, 그런 사람은? 네, 다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웨이터는 그만둔 지 지금 몇 달 됐나? 네다섯 달 됐을걸요? 오래됐어. 택배 상하차만 해요. 꽃게를 안 비벼써야겠네. 왜? 비비니까 먹기 힘드네 이거. 꽃게가 장꽃게가 많아? 잘 걸리는 거 먹어야겠다. 숟가락을 이렇게 하면 이게 더 보기 좋나? 어. 그래? 그래. 아, 제 스타일 아닙니다. 이거는 제 스타일 이거예요. 이거. 근데 그게 더 뭐, 이, 멋있지, 우리한테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야지, 원래. 비빔밥을. 비빔밥 먹는 스타일이지, 이게. 저게 비빔밥 먹는 레알 스타일입니다, 이게. 우리 꿀기현님 반갑습니다. 나무 숟가락 고집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새 숟가락을 하면 그 그릇에 부딪히다 보니까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무 숟가락을 먹고 평상시에 먹는 거는 새 숟가락으로 먹어요. 꽃게찜은 지금 밥 비벼버려서 다 먹었어요. 하루에 많이 먹으면 4끼에서 5끼 먹고 평상시 먹는 거는 3끼 먹어요. 이건 된장국. 된장국 있었네. 이거 먹고는 이제 운동해야 돼. 네, 운동. 운동 안 하면 이제 다음날 살 겁나 쪄 진짜. 너무 좋지 않니 이거 지금. 저번에 메밀수 다 먹었어요. 네.
운동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에요. 덩키랑 운동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습한 운동입니다, 진짜. 이 개덩이가 몇 번 해봐서 하는데. 스파르타식이니까 죽어요, 죽어. 또 한계 핑크로 감사합니다. 예, 지금 꽃게찜에 밥 비벼 먹는 거예요. 김가루랑 참기름 넣어서. 녹화 45분이야. 와, 큰일 났어. 어떡해, 먹방. 괜찮아? 근데 밥 비벼 먹는 것까지 되게 괜찮은. 아, 비주얼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비벼 먹는 항상. 좋은데? 비주얼? 나쁘지 않은데? 아, 그래? 응. 운동은 줄넘기 하다가 또 달리기를 하다가 이제 좀 살짝 걷다가 다시 또 돌아올 때 또 똑같이 줄넘기 하는 동시에 또 달리기 그러게 해요. 비 오는 날에는 아파트 1층부터 15층까지 두 번 왕복하고. 와, 맛있다. 쉬면은 운동을 가기가 귀찮아서 그냥 바로 갔다가 나가서 이제 좀 앉아있다가 이제 뛰어요. 좀 어디에서 좀 잠깐 앉아있다가 녹화 일단은 녹화 끝. 녹화 끝.